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일입니다. 이 토론회는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상북도의 그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지고 계시는 그 짐은 굉장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소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경상북도에는 더욱더 실감나게 들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후보자가 출마를 하셨는데요.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왼쪽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창호 후보입니다. 권오을 후보입니다. 오중기 후보입니다. 유재희 후보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다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후보자들이 말씀하시는 기조연설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자가 다섯 분의 예비 후보자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보자들의 순발력을 알아보는 OX 퀴즈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는 이런 순서인데요. 각 후보당 두 명의 후보까지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후보를 선택한 다음에 질문 답변을 듣고 또제 질문과 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후보자들이 이런 순서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청자들께서 제기한 질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후보자들께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이 토론회는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마련한 각 소속사의 그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 기타 SNS를 통해서 생중계됨을 여러분께 고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상북도 도지사 예비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조연설입니다. 후보자의 기조연설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발언 마감 10초를 앞두고 예비 신호를 드리고, 시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두 번의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추첨된 순서와 좌석 배치에 따라서 이철우 후보께 기조연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화랑 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선비 정신으로 민족 정기를 세우고 호국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으로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울과 맞먹는 그런 경상북도였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보다는 무조건 잘못 살고, 심지어 충청남도보다도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부산, 울산보다도 경쟁력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경상북도를 다시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40년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20년, 중앙에서 20년 했습니다. 지역과 중앙을 잘하는 제가 나서서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상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방에서 대한민국 살 길을 열어가는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창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박창호입니다. 경북 전역을 발로 뛰면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심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고요. 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고 또 변화와 정치교체를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리기 어렵다, 장사 너무 안 된다, 힘들어하시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여성,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국세청 통계를 보면 전체 1,800만 임금 노동자 중에서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상위 1%의 월급을 합친 것이 하위 30%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합친 것하고 맞먹습니다. 정치가 월급 적은 사람들의 월급을 직접적으로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골고루 나누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하라고 국민이 정치인에게 월급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도정 모순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혁신 경북을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후보입니다. 제 모두들 정치를 이야기하면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경상북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내 아들, 딸들이 졸업하면 취직하고 결혼하면 애기 키우고 노후가 편안한 그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저도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보수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지지를 않았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결혼도 뭐합니다. 애기도 못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겠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13 선거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경북에서 수구 보수에서 개혁 보수로 확실히 바꾸는 것이 6월 13일 선거의 의미다. 그 길 만이 우리 경상북도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 기호 3번 권오을 도지사 후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차차 이래 말씀드리도록 하고 분명한 것은 수구 보수에서 개혁 보수로 보수 교체 확실히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오중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사 후보 오중기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촛불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정당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 우리 도민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도 정말 잘 치러낸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는 커다란 물꼬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고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이고 그간 정체되어 왔던 우리 경북을 새로운 길로 다시 나서게 하는 겁니다. 옛날의 위용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체되어 있는 우리 경북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엄숙히 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경북 도민들께서 변하라, 정말 변하지 않으면 경북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경북도의사 후보 오준기는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북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재희 후보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애국당 후보 유재희입니다. 경북은 정신문화와 교육문화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좌파 정권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제4차 산업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와 있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 없이 미래는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경북은 전 근대적인 농사를 짓고 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114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110만 일자리 창출과 110조 외자 유치로 지역 발전을 해야 합니다. 4만 불 시대로 열어갈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 유재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11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재희가 해결합니다. 현장 참여 도시로서 23개 시군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기고 임기 내에 한 번씩 방문하여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인공 스마트 도시로 건설하고 농촌에는 첨단 인공지능형 농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경북 문화관광벨트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상북도 대한애국당 도지사 후보 유재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조연설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스피드 질문을 제외한 모든 토론 과정에서 찬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1분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든지 또 간곡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이 전체 토론회 과정에서 한 번의 찬스를 1분 동안 쓰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통된 질문 두 가지를 제가 뽑아서 각 후보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남북 관계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남북 관계는 국가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나 또 우리 한국의 남북 관계 과정에서 이제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또 이에 대한 준비들을 각 지방 자치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또 기금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경상북도 지사가 되시면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과제가 아니라 경상북도라는 지방정부의 과제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창호 후보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미국과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전면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대결과 반목의 시대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일만 신앙을 물류와 관광을 위한 복합신앙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컨테이너 화물 중심의 항만을 벌크 화물을 운송하고 할 수 있는 또 여객을 운송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를 위한 위한 전기 항로도 개설할 수 있고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 원산을 지나서 러시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철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경북을 물류통 관광 중심이자 북방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오을 후보입니다. 한 70년 동안 부모 형제가 못 만나는 것은 인륜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남북이 그랬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1세대 이상 가족 바로 상봉 준비를 경상북도가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동의 경제권이 구상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해 복선철도, 다음에 동해 고속도로, 다음에 영일만 신항만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4차선 국도로인데도 20년이 걸리는 그런 정치력 가지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부탁할 때 부탁하는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한동의 경제권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SOC는 해로, 육로, 다음에 항공로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남북 동해권 경제 시대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 준비는 경상북도가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중기 후보입니다. 네, 평화와 번영의 시대 북방 경제의 전진기지 경북.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그간 경북에 수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뭘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간 그 보수 집권 하는 과정 동안 경북이 뭘 준비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금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북방 경제를 대비하기 위한 SOC를 구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관광 명품 도시로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직통하고 또 그런 가치를 지켜온 오중기 후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남북 통일이 될 때 북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 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상북도,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상북도는 영덕과 울진을 경유한 유라시아 철도를 개설해서 경상북도에서 물류가 원활하고 빠른 교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환경 친환경적인 에너지와 북방 쪽 건설을 전문가인 제가 해나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태평양 지역의 관광산업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방 정책보다는 우리가 정신무장이 먼저 돼야 될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경상북도 발전을 잘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채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그만 안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잘 돼서 통일에 대비하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동해선 철도가 영덕까지 와 있는데 그것을 일단 복선으로 해서 완전 북한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로 가야 되고 그리고 동해안을 동해안 시대를 새로 열 수 있습니다. 관광 자원화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는데 울릉도 독도가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 경북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 통일을 했듯이 다시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만들고 그래서 정신 세계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섯 분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노령 인구가 많은 경상북도의 경우에 절실한 도전 과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 지사로서의 역할과 구상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중기 후보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포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랑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경북의 고령 인구 비율이 17.4%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할 장소를 만들어내고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어서 정주 여건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만 이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컨트롤타워를 같이 만들어내고 전담부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저출산 위기의 극복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희 후보 말씀 순서입니다. 예. 극도로 저출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특히 경북은 말씀한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출산 장려금이다 또는 뭐 청년 뭐 보상이라 이런 형태로 가지고는 저출산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됩니다. 농촌에서 먹고 살려면 자식을 키우기 위한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교육 환경도 떨어져가 있고 문화, 의료시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것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스마트 농촌이 되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농촌을 설립해야 바로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철호 후보 순서입니다. 예. 경상북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고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 가능한 문제인지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이 문제를 그 돈 보편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하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정신 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경상북도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4대 정신을 만들었듯이 이 결혼하고 아기 놓고 키우는 이런 문화를 국민 정신 운동으로 성화시키고 물론 결혼을 하면은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결혼했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진급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정신운동으로 가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지원한다, 집을 준다 이 정도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잘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창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특히 경북이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저출산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또 수십조 원의 예산이 쏟아부어졌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전전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60대 은퇴한 연금생활자의 소득보다 더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애를 낳으면 애 키우는 데 드는 돈은 국가와 사회가 대준다, 이러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 교육은 적어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그런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인 정책으로는 출생에서부터 사회주주까지 생애 주기별 종합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 권오울 후보 순서입니다. 사실은 이번 질문의 경우에는 권 후보에게 첫 번째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바꾼 점이 아닙니다. 예. 그 여성들의 출산파 해소하려면은 아기 놓으면은 무조건 지방 정부가 일선 시군에서 100% 키워줘야 됩니다. 1년 동안은 의무 휴직시키되 월급을 국가에서 주든 기업에서 주든 80% 아니면 100%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출산파업을 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키워주되 공사립 격차 없애서 좀 똑같게 애들이 편안하게 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이면 결혼을 못합니다. 노동계약을 내서 모든 취직은 정규직으로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은 기업이든 사업주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이 병행이 되었을 때
취직이 되고 정규직이 되고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섯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방금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도 다섯 분이 아주 각양각색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일자리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문화, 어떤 분은 복지, 어떤 분은 또 임금, 노동, 뭐 이런 다양한 접근 방법이 경상북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변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그 공통 질문을 마치고요, 이제 스피드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피드 질문은 제가 던지는 간단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O 혹은 X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책상 앞에 놓여 있는 OX 그 표시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무엇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이 선택이야말로 각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정책 대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총 질문은 10개이고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지체 없이 O와 X의 그 표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대구 통합공항 경북 이전에 반대한다. 통합 경북 이전에 반대한다. 반대한다입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은 O를 들어주시고 찬성을 하시면 X가 되겠죠. 자, 잘 보질 않는데, 그러면 우리 박창호 후보는 이제 반대 뜻이고요. 나머지 네 분은 X를 들어주셨으니까 찬성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입니다. 이철우 후보는 X니까 반대이죠. 탈원전에 반대. 박창호 후보는 O. 권오울 후보는 X. 오준기 후보는 O. 유재희 후보는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 아주 뭐 국가적 과제나 혹은 또 지방 정부 수준에서 이제 핫 이슈들을 제출했는데요. 나는 선거권 만 18세 이상 개정에 찬성한다.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입니다. 이철호 후보는 18세 이상 개정에 반대. 박창호 후보는 찬성. 권오울 후보는 찬성. 오준기 후보는 찬성. 유재 후보는 반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외모는, 외모입니다. 자기의 외모는 내가 상대 후보들보다 좀 낫다. 제가 드린 말씀에 찬성과 반대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분보다 좀 낫다. 뭐 이철호 후보님 좀 자신이 있으셔서 지금 망설입니까? 아니, 내 말이, 내 말에 찬성하느냐. 내가 낫다라고 했으니까 제 말에 찬성을 하면 O를 들어주시고, 내 말에 찬성 못하겠다, 나는 다른 후보보다 못하겠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기권 두 분입니까? 권오울 후보는 뭡니까? 예. 아, 그것도 기권에 예. 해당합니까? 네. 오준기 후보는 X. 예, 다른 분들이 더 낫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기권자가 세 분이나 나오셨네요. 자, 다음은 좀 쉬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나는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입니다. 반대한다.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에 반대. 차별, 성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한다.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가 되겠죠. 이 헌법 개정의 문제인데 이거는. 하십시오. 이제 기권 계속하시면 이제 점수 깎입니다. 네, 이철우 후보가 X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O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나 정견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많다고 생각. 7,530원 많다고 생각한다입니다. 자, OX 대충 확인됐는데 권오울 후보 또 기권입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는 당선되고 나서 협치할 용의가 있다. 네, 협치라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로 쓰이기도만은 정책과 가치를 달리하는 세력 개인 뭐과 함께 도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이 모두 다 찬성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건 뭐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독도의 날은 2월 22일이다. OX 들어주십시오. 독도의 날은 2월 22일이다. 저 지금 포항에서 오신 분도 지금 망설이고 계십니다. 맞나? 독도의 날. 자, 우리 데스크 이 정답 뭡니까? 정답 보고 갑시다. 5월 2월 22일 그냥 시청자가 판단하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2월 22일. 네, 감사합니다. 아닌데. 또 아주 묵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참 잘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재희 후보는 됐습니까? 네, 이철우 후보가 O고 나머지 분들은 X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만은 내가 도지사가 되면 남북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 네. 습니다. 유재희 후보 X, 나머지 분들은 다 O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소의 생각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자, 이제는 이 토론회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후보자 간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한 후보자께서 나머지 후보자들 중에 한 분을 지명하여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명된 후보자는 이제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질문은 30초이고 답변은 60초, 1분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자가 재질문을 할 수가 있고 재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1분 60초를 드립니다. 제 답변은 30초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질문은 30초, 답변은 60초, 제 질문은 60초, 답변은 30초입니다. 3, 6, 6, 3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라운드가 돌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라운드를 돌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초에 지명한 분이 아닌 다른 분을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전번 순서에서 첫 번째 기회를 제가 빠뜨렸던 우리 권오을 후보가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 오준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고용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월급을 더 준다 아니면은 3년 목돈 3천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돼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하고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과연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 취직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정확하지 않으셔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월급도 보조해주고 또 3명이 취직하면은 1명에 대해서는 월급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하여튼 정부에서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하거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취직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게 항구적으로 가능하냐. 이 경제정책이 너무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퍼주기식 아니냐. 질문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뭐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자는 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부분의 후보들께서 공약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니 이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응 전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지속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적하신 이제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기존의 양질의 이 부분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연동이 되지 않으면은 향후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강소 이 우리 기업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젊은 인재들이 강소기업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후보님 마이크를 불을 온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캠페인을 보면 문재인 정부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오셔서 노동자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정말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득주도 성장도 월급 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분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하도록 해줬을 때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고용 동향을 보게 되면은 2월, 3월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오중기 후보께서 집권당 후보시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 기업을 기살려주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면 됩니까? 네, 30초입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광판을 설치한 대통령은 역대 문재인 대통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나름대로의 일자리에 대한 이제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대기업들은.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정책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의견들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고 또 소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그 첫 번째 질문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시간을 좀 더 쓰셨습니다만은 뭐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다른 후보들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오중기 후보께서 한 분을 선택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이철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방 북한의 이제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판문점을 넘어오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내고 그리고 판문점 선을 통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 경제 물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체는 대한역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은 심지어 이제 전쟁은 없다. 북한은 핵 개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도 개발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지금 국민이 들뜬 상태에서 곧 우리가 남북 통일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국방을 확실히 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담의 결과
앞으로 잘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란 말을 계속하는데 남북 비핵화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된 것은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고 북미 회담도 성공적으로 되어서 진짜 남북 통일이 되고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의혹이 좀 있다 이런 뭐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의심할 수 있다. 뭐 저도 충분히 공감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적 지지와 열망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몰려 있고요. 또 지지도가 80%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정치적 쇼라고 이야기하는데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 뭐 좋은 긍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것이 잘 돼야만 우리 경북이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북방 경제의 전쟁기지로서 우리 경북이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져야만 이 북방 경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철우 후보께서도 그런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가 남북 그 통일이 안 되고는 오만불 시대 최고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북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도 남북 대화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쇼로 비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어서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경상북도도 남북 통일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환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재희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의원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애국당에서는 촛불을 거짓 촛불로 인정하고 불법 탄핵 살인적인 보복 정치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5.18 국가 유공자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유공자인데 인정하면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1등 달리는 후보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니 그 촛불 민심을 살인적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처음 듣습니다. 뭐 그것은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양심적으로는 이 정말 그 추운 겨울날 100만 이상의 모인 그 광화문에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 예, 위대한 국민들의 정치 문화, 위대한 국민들의 역사적 인식,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길로 만들어왔고 문재인 정부를 또 만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5.18 유공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유공자라면 마땅히 명단을 공개해야 되겠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좀 질의하셔서 예, 답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다고 조선일보에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김세윤 판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징금이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그 태극기 집회가 그 역사상으로 60회가 넘어가는 최장기 집회인데 언론에 한 번도 노출하지 않고 다뤄주지 않는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촛불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한 가지 좀 고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제 질문의 경우에는 최초의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시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다른 후보의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겠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경북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엄중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밝힐 건 밝혀야 되고 처벌은 처벌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를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그 회수 가지고 촛불 집회를 가지고 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네, 다음은 이철우 후보께서 한 분을 지명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구 후보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박창호 후보께 질문 드려요. 바로 이웃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경제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금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창호 후보께서도 일전에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에 찬성을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정책을 계속 고수해도 되는지 그래서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한다고 한 1년 정도 트럼프 만나고 또 김정은 만나고 그렇게 한다고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1년 만에 성과를 딱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5년, 9년 동안 경제 살린다고 해놓고 경제 사실 거의 망쳤습니다. 경제 살린다면서 대기업에 대재벌들의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의 법인세는 많이 깎아주고 또 그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의 세금은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경제 산다고 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경제 성장론이란 거 이제 결국 시작이라 봅니다. 결국 그 경제가 돌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경제가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1년 돼서 경제를 다 평가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5년 단임 정부에서는 3년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는 그 정부가 내리막을 갑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성장이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2년, 3년 지나서 절대로 나타나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11%에 그치고 반 이상, 반 정도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계속 가면은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최강 경기는 엄청 더 나쁩니다. 지금 시중에 가면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을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절대로 안 된다.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지 개인이 돈 몇 푼 더 받았다 해가지고 성장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국회가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예산 편성 안 돼서 가지고 국회가 속 시원하게 협조하고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하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기업과 재벌들에서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는 게 지금 한국 경제의 현 주소다. 그래서 그런 성장 정책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살게 하지 못한다 판단합니다. 네. 후보 간 상호 질문 이제 1라운드를 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를 하겠는데요. 그렇죠. 박창호 후보님 남아 있군요. 박창호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네, 연속해서 뭐 이철우 후보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의 초중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생까지가 무상급식을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은 중학교까지의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도 경남도지사 김태우 후보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철호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소수자 그것은 저는 양성평등 성평등 차이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 남자 며느리를 보느냐 여자 사이를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헌법 개정 때 제가 많이 다툰 문제입니다.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그냥 성소수자 그분을 인권적으로 차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급식에 관한 문제는 무상급식이라 했는데 무상은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냥 공짜 밥이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누가 내느냐 부모가 내느냐 나라에서 내느냐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내는 건데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급식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과정 전원을 중학교까지는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애기 놓아서 애기 결혼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애기를 다 키워주는 이런 문제까지는 국가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철호 후보께서 뭐 도지사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관용 뭐 도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경북이 2017년도에 무상급식 예산으로 49억 부담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6번째입니다. 울산이 2017년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안 했으니까 울산이 꼴찌였고요. 다른 데 많이 한데 뭐 경북하고 비슷한 데 보면 전남이 278억, 전북이 174억. 이렇게 경북은 무상급식이라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호 후보께서는 경남도지사 김태호 후보께서는 고등학교까지 하겠다. 또 고등학교까지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전남북, 인천, 강원, 세종, 전국의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또 정부도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곧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철우 후보님께서 만약에 도지사 된다면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2라운드에 답변해. 아, 참 그렇죠.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하튼 애기 놓고 키우고 교육하는 문제는 국가가 지방 자치자치의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할 거냐, 일반적으로 할 거냐.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미국 같이 잘 사는 나라도 선별적으로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 정말 필요하다는 사람들한테는 복지가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분까지 그 복지를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별 복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찬스 됩니다. 예, 찬스 쓰겠습니다. 선별 복지라는 타령 때문에 경북이 무상급식이 사실 이 모양 된 겁니다. 제가 포항의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에 선별 복지 한다, 선별 급식 한다고 해가지고 경북이 유강 아파트에 60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은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시내 동지역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작년도에 바로 무상급식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기준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선택적 복지하면서 그렇게 말로 하면서 바로 경북의 포항에 아니면 도시지역의 동지역은 차별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복지 말도 안 되는 거 이제는 정말 그만두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철우 후보님께서도 진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것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답변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기 찬서 1분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우 후보, 알겠습니다. 박창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분께는 추가 시간 찬서 1분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긴요하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 간 상호 질문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재희 후보께서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정당의 그 대표로 계시는 저 그 유승민 대표님이시죠. 예. 저희 대구 경북의 민심은 그 유승민 대표님한테 배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줄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탄핵을 당하고 현재 감옥을 갔을까? 그리고 정권을 잃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싸고 도는 측근들이 대통령 보좌를 참한 겁니다. 배신은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배신했고 국민들을 배신했지 쓴소리하고 바른소리한 유승민 대표 보고 배신이라는 용어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물론 대한애국당에서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한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새누리당, 한국당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 취하는 태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신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는 참 그게 답답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한국당인데 물어보는 게 타당하지 싶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까?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한 질문과 관련된 심화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유승민 대표님께서 김대중 대통령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데 앞장서서 했는데 대해서 동감하시고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후보께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문법 해가지고 DJ 센터 만드는데 예산 지원을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찬성을 해서 이래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후의보호가 많이 올라가고 음매가 많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판단을 흐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이든 김영삼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감옥에 가 계시는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전직 문화가 참 잘못되었다. 죄는 제대로 받되 존중은 존중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2라운드 두 번째 순서는 이철우 후보입니다. 한 분 지명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준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의는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더 심한 갈등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영원한 갈등이 대표적이고 심지어 수도권 비수권 등 갈등도 있습니다. 경북 지역도 심지어 이번에 도의사 경선을 해보니까 소지역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의는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오준기 후보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지역주의를 해소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예, 뭐 그거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지역주의 해소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경북에서 바라볼 때 또 전라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분단과 지역주의 때문에 초인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왔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답보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는 한 세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치 권력의 문제인 겁니다. 정치 시스템을 바꿔내고 정치 구조를 바꿔내는 것 그런 것들이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인데 결국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은 그득은 누가 보냐면 결국은 유권자이시고 우리 도민들께서 보시는 거죠. 경쟁을 세게 시키면 시킬수록 일꾼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의 지역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역주의를 좀 끝낼 수 있도록 저 오준기를 좀 도지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는 2013년 14년도 우리 당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 또 전남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생가 국회의원 한 20명이 가니까 언론이 한 1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도 그거 가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서 한밭집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동서하 8호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는 집에 연육계를 못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여야 합쳐서 돈을 대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지금 하는 거 보면 일급 공무원 오늘도 언론에서 많이 났습니다만 TK는 씨를 말라간다. 경찰에 치안 정감이 7자리가 있는데 한 자리도 자리가 없고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부처도
TK 고향을 둔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1급 이상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적하신 거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정부 부처에 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명단들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청와대는 가장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 상위기관으로 존재하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석비서관들이 수석들이 정책실에 다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거의 다가. 자, 이런 점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 간 상호 질문 토론 다음 순서는 박창호 후보입니다. 예, 건호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전국 원전의 50% 원전 주변의 인구 밀집도가 또한 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입니다. 고리 원전의 경우에는 30km 반경 안에 34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일본 그 후쿠시마 사고 났던 곳이 30km 안에 17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건호울 후보님께서는 원전을 찬성하시는데 또 추가 확대하셨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원전을 계속해야 된다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가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영덕의 천지 원전 1, 2호기,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이미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설계가 끝났고 투자가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UAE 가서 중국식 다녀왔지 않습니까? 사우디의 원전 수주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원전 시장이 600조 규모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외에 우리 원전을 수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영덕인 천지 원전은 APR 플러스 100% 국산 기술로 만들어서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걸 그대로 하면서 원전 수출 단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국가 경제에도 지역 경제에도 모두가 다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든 원전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원전은 이게 사양 산업입니다. 원전 해체하는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해체 원전을 전부 다 해체한다면 200조 되고요. 또 군사의 목적이라든가 다른 뭐 원전에 관련된 연구로라든가 모든 걸 다 해체하면 천조 정도 된다는 이거야말로 어떤 황금 산업인 겁니다. 또 영덕 천지 원전이라는 곳에 그걸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밟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주민투표했을 때 선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임의투표죠. 임의투표로 했을 때도 거의 3분의 1에 얼마 모자라지 않는 성사를 시켰을 정도로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영덕 천지 원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대체하는 산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로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분명히 다시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몇천억 투자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국 동해안 산둥반에 원전이 50개 지금 가동하거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전 사고 나면 방사능 물질이 옵니다.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오듯이 우리 자체만 원전 안전을 아무리 해봐도 중국에 탈이 나면 우리가 다 덮어쓰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기술이 앞서 있는 원전을 수도한다? 근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권오울 후보 순서입니다. 저 이철우 의원님, 네,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지난해는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은 TK 여당입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정당은 그 시대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저도 한나라당까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때부터는 제가 역할이 없었지만은 과연 우리 보수 여당인 한국당이 이 지역 TK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까? 질문입니다. 네. 원래 한솥밥 먹다 나간 사람이 더 무섭다 하는데 저는
같이 있었던 사람은 잘못하면 같이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이 나라를 책임지고 70년 대한민국 수립 70년 됐습니다. 70년 동안 40년을 우리 경상북도 대통령을 만들었고 또 10년을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1년 시작에 11년째 됐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왔습니다. 세계는 아마 기적의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선전하지 못하면 자유라는 이름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노을 바른미래당에서도 힘을 합쳐서 자유한국당처럼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신 말씀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결과적으로 TK는 30여 년 동안 보수 정당 일당 독주를 해왔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은 TK 여당이니까 무조건 되니까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바른미래당 한국당 뿌리 같습니다. 같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지역 장래 없고 우리 아들 딸 장래가 없다. 정말 이번에 색깔 다양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당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박근혜 이름으로 장관을 했습니다. 박근혜 이름을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옥에 면회가니가 없습니다. 손해난다고 호적을 파서 출당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개인적인 도의적으로 맞는 일인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경상북도는 정말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화랑정신 나라를 만들고 선비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정신이 요새 말로 외국말로 분석을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서 애기 놓고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지역도 알고 중앙도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나섰으니까 함께 힘을 보태 나갑시다. 네, 찬스 쓸게요. 예. 저도 안동 출신으로서 육아의 가정에서 일해 갔을 때 오늘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면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제가 여기 이철우 후보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면 예전에 시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리를 다 하자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TK는 장세동 한 사람 없는가? 왜 TK는 노사모 회원 한 사람 없는가? 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손내가 난다고 그렇게 가려버리는가? 이것이 과연 TK가 이야기하는 선비다, 신이다, 의리다 맞는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끔가다 이래 분노를 하는 겁니다. 정치를 떠나서 여기 애국당도 나와 계시지만은 차라리 애국당 하시는 분들이 행태가 그래도 기본적인 정서에는 맞는 게 많습니다. 저도 한국당도 보수 진영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찬스 1분을 쓰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중기 후보께서 한 분을 지명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반복 질문 안 되는 거죠? 한 분한테만. 예. 예. 그럼 저희 우리 근호울 후보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호울 후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진정한 보수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차별성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제 지방 정부가 지금 보수냐 진보냐 이런 싸움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좀 고민이 있습니다. 경북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출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더 나은 어떤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후보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에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일자리 해결하고 우리의 출산 문제 해결하고 나라 문제 해결한다면은 좀 좌우 따지지 말고 보수 진보 따지지 말자.
한 오래전에 중국의 덩서평이가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이념 논쟁에 얽매여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의무급식이라 합니다. 의무급식 문제도 선택의 문제지 이념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든 부모가 내든 이런 문제도 괜히 편을 갈라서 보수다 진보다 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저는 오중기 후보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라도 좌우 동고 지방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확실히 협치를 하든 그래서 도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고 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좀 그런 거 좀 가리지 말자. 빨간 옷을 입었든 파란 옷을 입었든 다 같은 도민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은 확고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파란 옷도 많이 좀 기억 좀 해 주십시오. 그 제일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지금은 몰락하고 있는 보수의 일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몰락하고 있는 보수 집단의 기득권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번 지방선거여야 되는 겁니까? 경북도민들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 북방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지방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수도권과 지방정부와의 이 불균형, 지금 8대2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과의 불균형들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대3으로 좁혀보겠다. 그래서 지방 개헌을 해보겠다.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가 동의한 것들이 이번에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지방정부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시스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향후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특히 지방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 균형 발전 안 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분명하게 지방구대 발전 그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인재 할당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출신들이 그 졸업을 하면은 거기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를 키울 수 있는 모든 기반을 30년, 50년 한시적으로 우대적으로 해줘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기원의 열대 집권 여당에서도 적극 좀 해주실 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좋습니다. 찬스는 뭐 언제든지 예. 어느 때든 쓸 수 있습니다. 한 1분 동안 이어 네. 지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개헌 특위 간사를 한 사람입니다. 개헌을 왜 시작을 했느냐?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 이 문제 때문에 시작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바꾸자. 이게 개헌의 출발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내는 안은 대통령제는 더 강화시키게 나왔습니다. 5년 단임에서 4년 중립으로 8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은 그 형식적 지방정부로만 바꿔놨지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다든지 이 인권 문제, 인권도 완전한 인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인권 비슷하게 걸어가는 법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 돼서 지방선거와 같이 하지 말고 10월달 좀 하자고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찬스를, 예,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예. 뭐 이철우 의원님께서 간사하신데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개헌의 문제는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모두들께서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것이 대통령제의 문제였다라기보다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그 대통령제의 문제냐 그 권력을 사용하는 데의 문제냐 여기에 대한 가치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 대통령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권력 사용을 어떻게든 나누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것이 독점되고 집중되는 거라면 이번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을 대폭 내려놓겠다. 그렇게 해서 선언을 하고 국회에 요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문제와 아울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지방을 살리자라고 하면서 자한당의 국회의원들께서 팔짱 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선거입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개헌 문제와 같은 국가적 의제도 불가피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보 간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그 시청자들의 질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입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 기타 SNS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이철우 후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경북 도청이 너무 멀어서 불편합니다. 대구 경북이 완전히 갈리는 것, 나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하는 것인데요. 뭐 저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대구 경북의 그 협력이 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니까 대구 경북의 상생 과제라는 게 어떤 것이 있고 대구 경북의 상생을 통해서 경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청이 대구에서 멀기보다도 저 포항이나 저 남쪽에서 더 멀다고 지금 그 원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 두 개의 시대를 열겠다. 안동 예천에도 도청이 있지만 동부 지역에도 도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2청사 그리고 동부청사를 만들겠다고 지금 공약을 내놨고 관사도 그쪽에 또 하나 개인 집을 짓든 어떻게 하든 거기 가서 도지사도 근무를 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도청이 간다 해가 큰 건물을 막 지금 도청처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조합 민원실 정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국 한두 개 더 옮기면은 지금 한동에 본부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대구 경북은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권영진 후보와 저와 후보 등록 24일 5일날 등록하고 나면 만나서 상생 플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저는 문화 관광이 가장 쉽게 할 수 있고요. 공항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대구가 잘 돼야 경북이 잘 되고 경북이 잘 돼야 대구가 잘 됩니다. 한꺼번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 저는 대구 경북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구 경북이 합쳐서 한 나라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목표를 두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 경북의 상생 과제입니다. 1분 30초이고요. 박창호 후보님. 저도 이게 뭐 질문한 의도가 아니라 듣기에는 저는 포항에서 사는데 포항에서 경북 도청 가려면 무척 멉니다. 특히 이제 그 국도가 포장이 4차선 확장도 안 됐고 그 아주 핫세월인데 언제 포장할지도 사실 아직 실시 설계도 다 안 끝났다더라고요. 그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뭐 그거 한다고 요란스럽게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대로 가면 7번 국도 꼬라지 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경북 그 도청 포항에 보면 동해안 발전본부 해가지고 도청 뭐랍니까 제2청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전 이철우 후보님께서도 국회의원 할 때 그 도청 제2청사를 하면 그 인구 기준이 800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은 물론 인구 800만 안 되는데요. 면적은 경북이 전국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면적 기준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법 발의한 분은 안 계시는데 만날 2청사 2청사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2청사 반드시 경북이 제대로 된 2청사가 자리 잡아야 되고 또한 그 2청사 제대로 잡고 다음에 경북 그 교육청이라든가 뭐 소방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도시 소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항, 경주, 구미 이런 부분들의 도시 소방이 중요한데 공장의 대규모 화재 이런 걸 대비하기서라도 소방본부 같은 정도는 포항에 그 이청사와 같이 좀 와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오울 후보님 1분 30초입니다. 저 대구 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통합기구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대구의 모든 도시기반 시설 설계할 때는 포항, 영천, 경산, 구미, 칠곡 같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효율성도 더 높습니다. 전에부터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통합 문제도 나오고 경제 통합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대구시장 후보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경제 통합기구부터 만들자.
그리고 모든 SOC 설계를 할 때는 공동으로 설계해서 예산에 따라서 대구부터 먼저 하든 경상북도에서 먼저 하든 그렇게 이야기를 끝을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 경제 규모 자체도 지금 취약하고 경상북도 규모 자체도 취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만 경제 단위가 되었을 때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 방면으로 추진할 겁니다. 포항의 이청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안동에 있으면서 4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행정청사로 확대 개편하자 국세청도 들어오고 관세청도 들어오고 환경청도 들어오고 병무청도 들어오고 달서에 가면은 중앙정부기관이 많이 와 있습니다. 주민민원과 관련되는 모든 일들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해서 주민 편의를 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준기 후보님. 예, 그 경북과 대구, 뭐 저는 항상 경북 대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북 도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경북과 대구의 상생의 문제는 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북 대구의 상생 프로젝트로 의료 단지에 대한 의료 복합 단지에 대한 저희들이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 공약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지만 이 안동이 도청으로 옮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100만 그러니까 포항을 기준으로 해서 경주, 경산, 그다음에 영천까지 이르는 약 100만의 우리 도민들에 대한 소외가 좀 더 심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13분의 자한당의 국회의원들께서는 그냥 다들 손 놓고 계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환동의 발전본부를 제2청사 정도로 격상시키자라고 하는데 전 100번 동의를 하는데 거기서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 토론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께서 또 인용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지금 남북평화의 물꽃시대가 열리고 유러시아로 길이 뚫리고 일본을 위시로 해서 관광벨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관측 몇 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본 가치부터 좀 출발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재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구 경북 상생에 대해서 지금 구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경기도 파주로 평택으로 빠져나가서 빈 공장이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 시기에 저는 LG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포항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제철 부분은 전 세계에서 1위 할 만큼 엄청난 경쟁력 있는 그 기업이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상생이 되지 않고 후보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안동에 가 있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이철우 후보님 말씀대로 스마트한 그런 시대가 현실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행정도시도 이분화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첨단 인공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고령화된 사회가 노인분들이 운전하는 데 무척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차량으로 인공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고용 창출 효과도 확대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은 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고 원래 경북 도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구 경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의 그 질의가 시청자들로부터 도착해 있는데요. 뭐 대개는 앞에서 그 다루었던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JIM이라고 쓰시는 분께서는 놀고 먹는 도지사 말고 일하는 도지사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채찍질인 것 같고요. 그 제가 저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좀 단서를 찾아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경상북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농업정책 지금 그 출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수십 년 계속되어 오는 일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경북의 경제를 산업구조를 지탱해 오던 구미의 전자산업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의 축인 포항의 철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을 지탱하고 있는 그 산업구조의 그 축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 밑바탕을 그 만들고 있던 농업정책 역시 전망이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야말로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인구 정책이라든지 뭐 청소년 청년 그 유입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의 기본이 될 것 같은데 1분 30초의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경북 전체의 그 산업 구조에 대한 기본 구상을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요령 있게 잘 좀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박창호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그 패러다임에 좀 대재난 좀 바뀌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날 그 토건 어떤 건설 위주 뭐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보다도요. 먼저 이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농민, 청년, 여성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그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구 감소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경북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직접 투자,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든가 농민 월급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을 좀 장려하고 또한 그 스마트팜 유출해서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 북부권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부권은 철강이라든가 뭐 경주 자동차 이런 게 중심입니다. 기존에 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 장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포항 그 동부권은 뭐 통일 시대 대비해서 물류의 어떤 그 흐름이 원만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속 좀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구미에라든가 이쪽 이제 서부권은 전자산업이 중심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거의 뭐 파주에 뺏기고 여기 뺏기고 저기 뺏겼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화하는 그래서 구미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자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오울 후보님 산업정책의 기본 구상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상북도는 아직도 조선시대 유교의 가치 산업공상의 그 기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인 우대해야 됩니다. 모든 행사에 가면 기업인 제일 납자리 앉히고 의전에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인들 마음대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뛰놀게 해줘야 됩니다. 땅 무상 줘야 됩니다. 경상북도 이렇게 땅이 넓은데 한 100만 평 공단 만드는데 한 3천억이면 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도청하면서 한 2,500억 수익을 남겼습니다. 수장공사가 구미 5공단 하면서 1,000억 이상 수익을 남겼습니다. 수익을 남기지 않았더라면은 50년 100년 공장부지 무상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당연히 감면해줘야죠. 전기수도 기반시설 해줘야죠. 법인세 감면하도록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업이 제대로 와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일자리 100년 하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의 모든 초점은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동화가 아닌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어떤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정의 제일 과제다. 그랬을 때 젊은이들이 오는 거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고 노모를 부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돌아오는 도정하겠습니다. 네, 오준기 후보 순서입니다. 예, 먼저 큰 틀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북이 계속 제가 주창하는 바지만 북방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북이 이미 그 4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다른 권역이 많이 뺏겨 버렸습니다. 뭐 전북이나
특히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자율 자동차, 그다음에 뭐 드론 산업, 그다음에 각종 앞서가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지금 많이 빼앗겨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북방 산업의 한 축하고 지역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특화 산업을 집중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화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기업 유치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세월 다 보내는 거고 대기업이 요즘 누가 정치권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대기업이 와서 장사도 안 되는데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지역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각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5대 공약, 그 다음에 15기 실천 방안, 그리고 9개 부문 공약, 그리고 3대 핵심 프로젝트를 내걸면서 3대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북방 경제를 위한 SOC 구축과 그 지역의 특화 산업, 그 다음에 동해안 벨트의 관광 벨트, 신재생 에너지,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각각 특성에 맞는 특화 산업을 최대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유재희 후보님, 예. 산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정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입니다. 지금 선진국에 보면 자금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의 자금 유치나 해외 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저는 펴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외자나 자금 유치는 저는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그런 이 사업을 펼쳐나갔던 건설 전문 기업가로서 충분히 경쟁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현재 있는 기업을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금력입니다. 또한 IT 산업이나 뉴 스마트 도시 같은 걸로 세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고 또 농촌도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 상태에서 고령화된 사회에서 작은 토지로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넓은 영토를 합작해서 생산을 확대시켜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IT 사업이나 관광문화 별도로 경주에서 문경까지 관광 꿀뚝 없는 산업을 만들어서 외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동해안에 아주 넓은 그 면적에 외국에서 원활히 다닐 수 있는 항로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발전을 시키려 나갈 것입니다. 예, 주변 국가와 협력해서 상생하는 경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시간 40여 분이 지났습니다. 예, 이철우 후보님 마지막 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산업이 70년대까지는 농업이 이주했기 때문에 땅이 넓어서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러나 지금 이제 구미 포항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업을 일으켜서 그래도 경제가 일으켰는데 지금 그 지역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기업은 유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관광산업을 우리 경북이 잘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가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주, 그 다음에 동해안, 그 다음에 북부지역도 유림, 선비문화 다 관광자원입니다. 심지어 새마을도 관광자원입니다. 이런 관광자원들을 개발해가지고 문화관광산업, 문화관광공사를 크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자원 개발하고 관광에 유치하고 그리고 농업도 산업입니다. 농산업 산업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농업을 1차 산업과 합쳐서 6차 산업 또 4차 산업과 합쳐서 누가 10차 산업을 해야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4차 산업은 4차 산업대로 농산업은 6차 산업은 6차 산업대로 접목을 하는 그런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의견들이 경북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경상북도 도지사 예비 후보의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못다 하신 얘기 다 담아서
2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울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며칠 전 역술인을 만났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권 후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6월 선거에 1등은 3번이 한다. 그래서 6.13이다. 저도 진짜 웃었습니다. 아 이야기 좀 되겠구나. 특히 저희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용기가 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경북도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우리 가족 단위에서부터 생각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보수 진영에서 늘 이야기했던 애국이라는 것도 나부터 생각하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정치학에서 보수 정치는 가족의 가치를 제일 중시합니다. 내 자식이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해서 손주를 못 낳는데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결혼할 때 1억 무이자 지원해 주자. 본인 부담도 걸고 부모 부담도 걸고 애기는 진짜 지방정부에서 키워주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땀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자. 도지사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말 공장에 가서 기름 손 만지면서 하루씩 일하자. 농촌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땀을 흘려보자. 젊은이들이 아 땀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인식하며 조금 젊어서 험한 일을 하는 때도 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분히 우리 주위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좀 더 힘들어하는 것은 조금 더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경상북도 활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기 후보님. 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라다운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동안 민족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그 수많은 모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몸소 보고 계시고 역사적으로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경북도 한 사람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모습, 한 번도 또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지 못하신 새로운 도정을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정체해 있고 저희 경북이 제자리 걸음뛰게 할 때 다른 권력들은 치열하게 미래 전략을 꿈을 꾸고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 미래 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금 우리가 특수를 노리고 또 장기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어갈 가장 기본적인 생산 단위들이 지금 다른 권력보다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결국에 도민들의 삶과 도민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픔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들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공천되고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공천돼서 당선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세월이 24년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고생하신 것도 충분히 또 공감도 하고 제하도 드리긴 하지만 이제 우리 경북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치와 철학이 없는 도정을 이끄는 분들이 어떻게 북방 경제를 만들어 나갈 거고 세계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앉아서 남북 정상회담을 쉬어라 한다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이 경쟁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경북이 살아갈 길은 산업의 특화 그리고 북방 경제를 뚫어내는 길입니다. 그 길에 오중기가 잘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중앙정부와 소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현실은 기업과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과 외자 유치로 실제 기업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와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도 확 바꿔나가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정신 문화의 고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아주 뛰어난 유능한 분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훌륭한 지역에서 우리가 훌륭한 도지사가 나와서 잘 발달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화된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배우고 따라가야 될 부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분 훌륭한 분 많지만 저 유재희 오랜 동안 경험을 가진 건설 경제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경상북도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그런 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실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참 애석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보실 때 한 번도 구속되거나 한 번도 어렵게 처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다음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와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잘 보셨지 않습니까? 옳게 마무리되신 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봤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한국을 보고 경제만 발전되고 돈만 불면 되는 나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석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힘을 모아서 도정 발전도 중요하지만 나라 경제도 격정하고 지금 현실을 펼치는 북방정책도 잘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에 베트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가봤는데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에 500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16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협력사까지 하면 30만 명입니다. 우리 구미에 있던 휴대폰 공장이 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구미로 다시 올 수 있느냐 확인하니까 임금을 10배를 줘도 괜찮은데 베트남과 우리가 8배 내지 10배 차이 납니다. 노조가 있어도 괜찮다. 뭐가 없느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트남에서는 신의 직장입니다. 이런 직장들이 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상북도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으로 이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업 유치도 좋습니다만은 문화관광산업입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도 특산품 만들어 놓으면은 유통공사 크게 만들어서 다 팔아줘야 됩니다. 생산만 하면은 우리가 다 팔아주는 그런 제도로 가서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애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공직을 국회의원 나서기 전에 30년 공직하면서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는 책을 썼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그런 도지사와 함께 경상북도가 새롭게 나가는 그런 걸음걸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2번 이철우입니다. 네, 박창호 후보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명박 박근혜가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정권교체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명박 박근혜 없는 선거입니다. 정의당에게 마음껏 표를 주어도 좋은 선거라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북은 지방자치 실시 후 지금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동무대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과 시군 지역 간의 부의 양극화는 커졌고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맨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이 다 아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 인천, 전남북, 강주 등 전국의 절반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과 견제가 없는 자유한국당 일당이 지배하는 정치의 피해를 우리 도민들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바뀌어야 도민들의 삶도 바뀝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넓게 퍼져서 넓게 품을 품습니다.
저는 정치와 행정은 바로 바다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바다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소외된 약자들의 삶을 함께 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박창호에게, 정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상북도 도지사에 출마한 다섯 분의 예비 후보를 모시고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좋은 포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다섯 분의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어떤 의견이 더 설득력 있고 더 타당한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만은 저는 진행자로서 뭐 어떤 분의 의견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으신 다섯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가끔씩 넋을 잃어버리고 순서를 잘못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빨간색의 그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님, 또 노란색의 정의당의 박창호 후보님, 하늘색의 바른미래당의 권오울 후보님, 네? 청록색이라고 그럽니까? 네, 청록색의 권오울 후보님, 그다음 파란색의 더불어민주당의 오중기 후보님, 하얀색의 대한애국당의 유재희 후보님, 각양각색의 이 옷 색깔이 보여주듯이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경북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출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넋을 잃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지사로 출마하신 다섯 분의 예비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았고요. 오는 21일 오후 3시 이 자리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후보 예비 후보를 모시고 대구시정 발전에 대한 구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다섯 분의 후보 훌륭한 후보 다섯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북 더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입니다. 이번 진행되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보수냐 진보냐를 가름하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북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북방경제의 물꼬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경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길에 청와대 출신 오중기가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즉 우리 경상북도는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으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정신으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우리가 서울과 맞먹는 그런 정말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치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보다 못하고 심지어 충남보다도 생산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남 부산 울산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대한민국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산업 또 농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웃 사촌 행복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얘기를 많이 놓아서 대한민국 지속 발전한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데 지방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수구 보수에서 기획 보수를 꼭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지역의 발전, 우리 자식의 미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또 무엇보다도 가족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졸업하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노후가 편안해지는 그런 어떤 일생의 일대기를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1억 원 무이자 지원해 줍니다. 아기 낳으면 지방정부에서 100% 키워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일자리 만들어내는 기업이 돌아올 수 있게 마음 놓고 기업 활동할 수 있게 공장 부지 무상 임대해주고 지방세 감면해주고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서 기업인들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또 의전의 우대를 할 겁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만이 다시 우리 경상북도가 활력을 찾고 진취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 기호 3번 고노을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박창호입니다. 후보 등록을 하면서 경북 곳곳을 많이 다니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 장사 안 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여성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지사가 된다면 일자리 노동 부지사를 신설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20대 취업한 젊은이들의 평균 소득이 60대 은퇴한 연금 생활자들의 소득보다 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올바른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저 경북도지사 후보 박창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데 가장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박창원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국당 도지사 후보 유재희입니다. 330만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제가 경상북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114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유재희가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110만 일자리 창출과 110조 외자 유치로 4만 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며 찾아가는 도지사 후보로서 23개 시군의 도민 여러분의 소리를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지사 후보 유재희를 밀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정을 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